도매 브랜드에서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도 위에 있는 곳들이랑 금액이 똑같은데 최대 할인이 27,640원이 돼요. 진짜 낮은 가격 순이 아니에요. 들고 있으면 정말 휘뚜루마뚜루로 좀더 깔끔하고 정적이지만 세련되고 리트리를 정말 잘하고 색감을 정말 예쁘게 잘 뽑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델리입니다. 안녕.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면서 쇼핑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가을 겨울 옷들이 진짜 너무 비싸서 저도 하울을 준비하면서 통장이 완전 너덜너덜 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퀄리티 있으면서 예쁜 옷을 입고 싶은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쇼핑팁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작년 겨울에는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번에는 도매 브랜드에서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오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도매 브랜드 추천까지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져왔어요. 오늘 영상 정말 알찬 포인트 많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작! 우선 첫 번째로 도매 브랜드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도매 브랜드는 일반 보세에서 브랜드가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일반 쇼핑몰에서 사입을 할 때는 보세 제품들을 사입을 하잖아요. 근데 이 보세 제품 중에서도 일반 공장용 제품이 있고 이렇게 도매 브랜드 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 도매 브랜드 제품이 일반 공장용 제품들보다는 가격이 조금은 나가지만 각각의 브랜드마다 분위기가 다르기도 하고 디테일이나 퀄리티적인 면이 공장용 제품들보다는 훨씬 좋아서 저는 진짜 애용을 하고 있어요. 약간 퀄리티랑 질적인 걸 생각을 해보면 디자이너 브랜드 못지않은 그런 퀄리티와 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 쇼핑몰에도 도매 브랜드 제품이 납품이 되거든요. 근데 일반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면 마진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비싸요. 그래서 요 도매 브랜드를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도매 브랜드를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여기 옷 뒤에 택이 있잖아요. 요 택을 보면 도매 브랜드의 네임이 적혀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걸로 아, 이게 요 브랜드의 제품이구나 이렇게 판별을 하기도 해요. 우선은 도매 브랜드에서 구매를 하는 방법이 저렴하게 구매를 하는 방법이랑 똑같아가지고 이거를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는 도매 브랜드에서 구매를 하려면 내가 원하는 도매 브랜드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요거를 서칭을 먼저 해줄 건데요. 나는 도매 브랜드가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도매 택이 영어로 홀세일 브랜드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도매 브랜드들은 다 인스타 계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스타그램에 홀세일 브랜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도매 브랜드가 완전 쪼르륵 나옵니다. 이제 거기서 하나씩 들어가 보면서 나랑 무드가 맞는 그런 브랜드를 셀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쇼핑을 하는 그런 인스타 부기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서칭을 한 뒤에 내가 원하는 옷을 발견을 했어. 그래서 구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댓글로 바로 판매처 알려주세요 하고 물어봐도 되고, 저는 일단 성질이 급한 편이라서 물어 보는 편은 아닙니다. 저는 일단 냅다 서칭을 해요. 이렇게 보면 제품 사진과 밑에 제품명을 적어두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품명이 적혀있으면 네이버 쇼핑에 도매텍과 제품명을 같이 검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구매를 하고 싶은 게요 자켓이야. 근데 이 자켓 이름이 모스트 자켓이잖아요. 그러면 검색을 해봅니다. 베르가모 모스트 자켓 요렇게 검색을 하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제품명이 안 적혀있다 한다면 베르가모 자켓을 검색을 하면 돼요. 이렇게 검색을 하면 원하는 옷이 쫘라락 나옵니다. 우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 네임을 바꿀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 제품명이랑 사진도 도매 브랜드에서 찍어놓은 사진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구매하고 싶은 제품이 쫘라락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려 볼 건데, 네이버 쇼핑 맨 위에 보면 이렇게 검색 필터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무료 배송을 무조건 해줄 거고, 여기 끝에 보면 혜택에 쿠폰이 있어요. 이 쿠폰을 설정을 하는 이유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쿠폰 금액이랑 할인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쿠폰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가지고 저는 일단 쿠폰을 무조건 적용해서 구매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쿠폰까지 설정을 해서 이렇게 낮은 가격 순으로 필터링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무료 배송이랑 쿠폰이 있는 곳까지 필터링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게, 낮은 가격 순으로 필터링을 돌렸잖아요.
근데 이게 낮은 가격순이 진짜 낮은 가격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원금액이 제일 낮은 가격순으로 보였지 할인 금액까지 더해져가지고 낮은 가격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송풍을 팔아야 합니다. 이렇게 같이 보면 제일 위에 있는 게 할인 금액이 알림바퀴 22,200원이거든요. 근데 여기 옆에 있는 화살표를 내려보면 이게 진짜 최대 할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얘는 22,200원이 맞고 조금 더 내려가보면 위에 있는 거랑 가격이 똑같은데 여기도 할인폭이 똑같죠? 그리고 더 밑에 내려가보면 할인폭이 더 큰 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위에 있는 곳들이랑 금액이 똑같은데 최대 할인이 27,640원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필터링 된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알림바퀴 할인이 큰 폭인 거 위주로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알림바퀴 할인이 다가 아니거든요. 여기 옆에 화살표를 내려가보면 최대 할인이 조금 더 더해진 금액인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까 알림바퀴가 29,900원 할인이었는데 최대 할인이 34,500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가지고 꼭 할인폭이 조금 크다 싶은 거는 옆에 화살표 눌러가지고 다 보는 게 좋아요. 여기 옆에 화살표를 내려보면 할인 금액이랑 배송비랑 포인트 적립까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다 나와있기 때문에 굳이 스토어를 일일이 들어가지 않아도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 번 더 쓱 훑어보고 제일 할인폭이 큰 데에서 저는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구매를 해주면 진짜 제일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어요. 도매 브랜드는 무조건 이렇게 비교를 해서 구매를 하는 편이고요.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할인 쿠폰까지 매긴 가격이 다 똑같은 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같은 가격일 때는 어떻게 구매를 하냐면 저는 무조건 구매 건수나 전체적인 평점이 높은 데에서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받으면 그때그때 발주를 넣어서 배송하는 타입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재고를 쌓아두지 않는 데가 많아서 배송이 조금 느린 데도 있고 이제 환불이나 교환이 조금 까다로운 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규모가 조금은 큰 데에서 구매하면 그런 쌓아놓은 재고가 조금은 있어가지고 배송이 그래도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교환이나 환불 정책 같은 것도 막 그렇게까지 빡빡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당일 배송이 가능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위주로 구매를 하기도 해요. 가격이 똑같으면. 그러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도매 브랜드들을 추천을 해드릴 건데 우선 첫 번째로는 아까 보여드렸던 베르가못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진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인데 여기가 되게 페미닌하면서 살짝 핀터레스트 감성이 섞여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뉴욕 감성의 세련된 분위기가 잘 나타내져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쭉 보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깔끔한데 어딘가 따뜻한 분위기가 있고 되게 세련된 느낌이 가미된 곳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자켓이랑 코트류가 정말 예뻐가지고 저도 이번에 울 자켓이랑 코트를 좀 구매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보면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제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게 울 100% 자켓이더라고요. 그래서 초겨울부터 한겨울에도 안에 이너를 좀 껴입으면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눈여겨보고 있어요. 이거 진짜 색깔이 3개가 있는데 세 가지 다 너무 예뻐가지고 들고 있으면 정말 휘뚜루 마뚜루로 그리고 좀 더 깔끔하고 정적이지만 세련되고 좀 더 페미닌한 무드로 잘 연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미엘이라는 곳입니다. 미엘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도매 브랜드 중 하나라서 종종 여기서 구매를 잘 하는 편이거든요. 여기는 우선 니트류를 정말 잘하고 색감을 정말 예쁘게 잘 뽑아가지고 이런 색감 예쁜 니트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정말 좋아하실 것 같고 여기도 분위기가 되게 여성스러운 무드가 가득해요. 근데 여기는 아까 보여드렸던 베르가못보다 조금 더 여성스러움이 많이 가미돼 있습니다. 베르가못은 조금 더 뉴요커 그런 느낌이라면 여기는 조금 더 아기자기 공주 이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자켓류보다는 니트류를 조금 더 많이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뭐 가디건이나 비스티아 같은 거? 그런 걸 구매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언더스탠딩이라는 곳인데 언더스탠딩도 제가 종종 소개를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여기는 일단 기본적인 느낌을 정말 잘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이지만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정말 세련된 느낌으로 잘 뽑아내는 곳이기 때문에 자켓류나 아니면 코트, 그리고 가디건, 니트, 그리고 바지류를 정말 잘하는 곳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산 슬랙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요즘 슬랙스는 거의 다 여기서 구매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살짝 아쉬운 거는 제 키에선 기장이 조금 길다. 그래서 그 점이 살짝은 아쉽지만 핏이 너무너무 예쁘고 질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애용하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기본적인 느낌을 정말 잘하는데 세련된 무드가 정말 넘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직장인 분들이 입기에 너무 좋은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런던 플라
플라트라는 곳입니다. 런던 플라토 제가 종종 애용하는 곳인데 여기는 코트를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구매한 코트가 두 개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한 3, 4년째 정말 잘 입고 있어요. 그럴 만큼 질이 너무너무 좋기도 하고 디자인적인 부분도 여기도 조금 기본적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너무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가 올해부터 무드가 조금 바뀌었거든요. 원래는 좀 더 여기서 코지한 느낌이 강했었는데 지금은 코지한 느낌을 좀 많이 덜어내고 조금 더 유니크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코디를 보면 여기가 코디를 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유니크하고 트렌디한 느낌이 가득해가지고 여기도 코디 보는 재미가 정말 쏠쏠한 곳입니다. 런던 플랏은 개인적으로 아우터가 정말 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거의 아우터류밖에 구매를 안 할 정도로 아우터의 질이나 그런 디자인적인 게 정말 예쁘기 때문에 여기도 정말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인어프라는 곳입니다. 인어프도 제가 눈팅을 정말 잘하는 곳인데 여기는 좀 더 편한 느낌을 잘 하는 곳이거든요. 조금 더 프렌치한 감성이 잘 담겨져 있는 그런 곳이라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위기인 곳이고요. 여기는 어떤 걸 잘 하냐? 여기는 블라우스류랑 니트류, 가디건 이런 류를 잘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전체적으로 막 색감이 엄청 예쁘다 이런 건 아닌데 정말 기본적인 색감을 잘하거든요. 약간 아이보리, 크림 이런 류를 정말 잘하기 때문에 여기도 종종 눈팅을 하고 구매를 하는 편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리에뜨라는 곳인데요. 리에뜨는 제가 지난번에 위시리스트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여기는 이제 리브랜딩을 한 지 얼마 안 된 곳이라서 지금 이렇게 보면 제품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 좀 제품을 많이 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프렌치 감성을 밀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여기도 약간 공주공주한 그런 느낌도 있고 조금은 편하지만 예쁜 좀 아기자기한 무드가 담긴 그런 곳입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고 여성스러운 옷을 그렇게 안 좋아했었는데 뭔가 올해 들어서 조금 조금씩 옷 취향이 바뀌더니 이런 쪽에 눈길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여겨보고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니트류를 보면 너무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번 윈터 시즌을 보면 여기 이 자켓도 너무 예쁘고 이 올팬츠 너무 귀엽다. 이 그레이 컬러도 너무 귀여운데 좀 더 코디 활용도가 좋은 거는 블랙인 것 같고 비스트 너무 귀엽다. 여기 리본 비스트. 이거 진짜 겨울에 약간 연말 룩으로 입기도 너무 좋은 그런 비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요런 감성이라서 살짝 디자이너 브랜드로 치면 타낫이랑 비슷한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타낫의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의 분위기도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좋아하는 도매 브랜드도 한번 탈탈 털어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잘 보셨을까요?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쇼핑팁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 제가 사실 도매 브랜드에 관련된 거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때까지 쇼핑팁 영상을 만들면서 조금 조금씩 얘기를 하기도 했고 솔직히 도매 브랜드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와 이건 너무 뻔한 느낌 아닐까 했었는데 그래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조금씩 도매 브랜드 얘기를 할 때마다 도매 브랜드 제품 어떻게 사냐라는 댓글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영상으로 만들어봐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제가 쇼핑하는 방법부터 제가 좋아하는 도매 브랜드까지 한번 털어봤습니다. 이제 또 가을 겨울 시즌은 옷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이런 꿀팁을 한번 알려드려봤고요. 그러면 이거 적용을 해서 꼭 한번 구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